2022년 국립민속국악원 소리판 꿈나무 무대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윤영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또 참석해 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힘들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또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위해 열심히 쫓아가고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고 있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무대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도 무대를 서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회자가 좀 더 뭔가 말을 더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힘들고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을 아끼고 앞으로 나올 소리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꾸며주실 소리꾼은 바로 유아인 양입니다. 유아인 양은 합창 단원에서 국악 동요 독창으로 경연 대회에서 참여하면서 소리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유아인 양의 꿈이 이 나이에 맞지 않게 시를 쓴 것처럼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본인의 소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끄떡없는 소나무와 또 꽃의 향기를 맡으며 다양한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과 같고 올바르고 진실된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 꿈이라고 합니다. 진실된 소리라는 말은 저 또한 가슴 깊이 새긴 말인데요. 그래서인지 유아인 양의 꿈이 더욱더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아인 양이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소리는 강산째 심청가 중 배의밤이부터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까지라고 합니다. 고수에는 한수산 명고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유아인 양을 끝으로 저도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판 꿈나무 무대 사회를 맡게 된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윤영진이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면서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무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여 심청이 난 공선의 몸을 싣고 만경창 높이 떠서 영혼이 돌아가는구나. 배음하임빙 몇 바임이며 아리 변달이 나 태든공 우정헌 사오 사걸 물과 같이 흘러가니 금풍사이비 석기여공 오구과이 쟁용이라 딱 파는 여 고봉 제위여공 추숭 공
장천 일색이라 강안이 귤롱 이천년 노하음 풍기연이 백설이 반점희라 신포세류 신하 번 반강 주풍 흐달리고 옥룡 장풍은 후란단디 위로울사 어선 누른 등불을 도돈 기공 어가로 하다 퍼니 도도나니 시비호 일발청산의 풍모잉 칼날되어 보이단 건 간장이라 일락장사 주식 원헌이 부지 하처 조상군옹 속옥은 비추부가 동열을 실어 쓰니 진시 유황그 최악된강 방사는 없었으나 한부제 그 구선변강 칠해 내가 축자하니 선인들이 수칙을 하고 알아 일려 가자 원디 고오굴기 장방이로 호구구나 당도 허니 인당고 인당수라 광풍이 일어나며 허룡이 싸고 난그 대천 바다 한가운데 단일 고노일고 공중졸 끊어져 안개 뒤 섞여 쳐져진 날 갈길어 저 홀리 이나 담고 사면이 겁먹 어둑
동그러져 전진척마건디 구사공경자이항 황황끄끄바야 구사지게를 재린 섬살로 밥 짓고 혼소 잡고 동우솔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밥에 찾아서 갈라놓고 산도 잡아 큰 칼 꽂아 기른 늑시 받쳐놓고 부사공고 농보소 흑관을 정해 쓰고 북채를 양손을 쥐고 호갈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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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둥 두홍 두리둥 둥둥 헌하 시패를 모아 이제불 통헌연 후오 후생의 본을 받아 다 갖기 위여 부러니 박대한공이 아닌가 하우시 구연 제수피 타고 다스릴제 오복에 정한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제 노가 헌내주고 해상의 배 한장수 호강 흐로 돌아들어 어선대지 건네주고 공명의 탈조하는 동남풍 빌어내요 초조의 백만 대병주유로 하공을 하니 배하이면은 너희 헐 걸쳐 보골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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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둥 두홍 두리둥 둥둥 주요교의 경량언이 토여헌병의 기거래 해화론이 고범주난 장안어 강동거요 임술지 추치로래 소동파도라잇 고치국총총의사와헌 고유성유부정 건안어부칠검 개도단화장부난 오이월려 체련주요 타고발산 허고보니 상고선이 이한이냐 끄쩍보골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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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둥 두홍 두리둥 둥둥 우리 선이 24명 상고로 위여봐야 경세우 경연의 표백 설안을 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 인재수를 드리오니 통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용이며 후계신 흥용이며 강한지 장과 천택 지군이 아감하여 보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청이 물을 들어라 심청이 기가 맥혀 요부시우 선인님네 화도잉이 어디쯤이 나일소 도사공이 나서던 손을 들어서 가르키난디 토하동잉 자이리 운에만 좌고 언니가 저기가 도하동이오 심청이 기가 맥혀 두 손을 합장하고 핏장 안에 헛 떠지며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청인은 요만 생각을 마옵시고 어서 서눈을 떠서 대명 처언지 다시 보고 좋은 곳 장가들어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를 정케 없소서 어서금 피해버려 들어라 심청이 고독 마라 바람 맞은 병시처럼 이리 비트 저리 비트 정신 없이 나가더니 초마자로 무릎 쓰고 새별 같은 눈을 감고 복음이를 아다다다다다다 안경창파 갈비 이 격은
전도잉 해당흥 광풍은 알리고 영아 어른 행문에 잠겼도다 영자 돌고 성 돌고 겪은 화재 모두 웃나 장사도 초커니와 무리가 짜흔연히 사람 머리를 하다가 이불에 넌 고가니 이웃사가 어찌 잘 될 리가 있겠느냐 덧가모라 오기야 오이기야 오이기여 오기야 오이기야 우창간 밝은 응원 묻노라 삼백구야 홍혈 세긴 어느 흑과 일강세웅 꽃평 생명 따는 너지 한가 하느냐 봄피 장파 웃피 떠서 도용 도용 떠나 간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때요 광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하교시되 오나이 묘시에 유리국 심소저가 물에들 터이니 착실히 모셨다가 인간으로 환송하라 용왕이 수명하고 내려와 팔선녀를 불러 분부하시되 너희들 이제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수 빨리 나가 묘시를 기다리면 인간의 심소저가 물에들 터이니 착실히 모셔오너라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수를 당도하니 때마침 묘시 조라 그때여 심소저는 뿔에 틀든 말듯 천지명랑하고 1월이 조린 그날 뜻밖의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가지고 하며 여짜오되 저희들은 남의 용궁 시녀로서 소저를 모시고 좋아 싸우니 어서 옥교를 타옵소서 심청이 여짜오되 인간의 미천한 몸으로 어찌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난이 타시면 상제께서 수궁 대죄를 내릴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청이 마지 못하여 교회에 앉으니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헌디 위도장헐시고 위도장헐시고 천상성간 선녀들이 심소절을 포랴하고 대을진학을 타고 안기생연 타고 청송자는 학을 타 정의동자 홍의동자 쌍쌍이 버렸난디 월궁항암하고 선녀 남학부인 발선녀들이 좌우로 버렸난디 궁학을 갖출 적 왕자진의 봉필에니 나노 나노 풀고 곽차사어 족장보는 짜지러 공정코 장자방의 옥 통소는 띠띠로리로리 상현자 검은고시기덩이 둥덩 핵강의 핵을 미며 곁들여서 노래할 적 왕자 헌 풍악 소리 수궁이 진동온다 수궁 배월은 정상지 산광이요 고뇌 수상은 비수궁지 오복이라 산호주렴 폐국한상 광채도 찬란하다 부잔을 줄일 적은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 병아 전일조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멱도를 덩그렇게 꽂았으니 세상을 못 본 마라 삼일을 소연하고 오일을 대연하여 극진히 봉봉온다 하루는 옥진보인이 내려오시 난디 이는 이신고 허니 신봉사의 안에 곽시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부인이 되었난디 심청이가 수궁에 왔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자로 하강을 하시는디 오색재단올 길이 내다가 가득 싫고 벽도와 단계 화를 사면에 도려 꽂고 청학배가 그 전내 서고 수궁을 내려오니 용왕도 황금어여 운천에 배래 할지 옥진 부인이 들어와 심청 손널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난 넌 세상에서 떠나은 곽시로다 너의 부친 바흐들 거스리라 나는 죽어 귀인이래고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었난디 보는 부친 눈 띄우려고 삼백사그 몸이 팔령 이곳으로 들어왔다 허기로 너를 보러 내왔노라 귀와 몰기 으저 더운 게 너 그 부친 모습하구나 세상에서 못 막는 전이
이제 많이 먹어 보아라 심청 얼굴을 끌어다 가산대고 문질명 아이고 내 새끼야 꿈이면 깰까 연여로구나 십창이 그제야 모친인 줄 짐작을 하고 부인의 목을 부여 안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것이 꿈이오 생시오 불효여식 성인원 아빠 둔 백발 못친 홀로도 고 나왔는디 외로우신 아버지는 네 흘러지허우리까 햇달 청아 무지를 말어라 너는 이루에 너 그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광한전 같은 일이 직분이 하다기로 오래 지체본 양소리가 쟁쟁 하더니 오색 체온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따라갈 수도 없고 가난 못친 널 우두머 흔히 바라보며 본여 작별이 또 되나구나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또다시 불러 하교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어서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대피를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제 꽃 한 봉을 초아에게 만들어 그 가운데 매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과 찬수범절 금은보배를 많이 싣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는 곧 인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언제 젖을 쓰냐 주야로 두둥 실떠 있을제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퇴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오니 심소저 효행이 우려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 녹세위로 하는디 부걸 두리둥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지지낸다 덕시야 덕시로구나 보장권을 악상어던
공명은 없고 3년 무간 조회왕은 없고 아니오 웃친 눈을 띄우려고 삼백석은 꿈이 팔려 임당수 재수 대신 임낭자의덕 희로구나 혹시라도 오셨거든 마음 향하옵소서 재물을 물에 풀고 눈물 씻고 발에 본인 반대 없는 고단송잉 해상의 통실다 있거나 토사공이 보고 하는 말이 하하 저것이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옛날 진방이가 범하부를 잡으려고 황금 사만근을 초진 중에 흩었으니 금이 허이 되고리까 그러면 저것이 오기냐 오기란 말씀 당치 안소 옥출곤강 아니거든 오간 쪽이 되오리까 그러면 저게 해당하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명사심지 아니거든 해당화 어휘 되오리까 그러면 저게 무엇인고 가까이 가서 보자 저허라 저허 어기야 저가니 향취 진포 허구색 재우군이 어려웠던 날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건저실 고보니 크기가 수레 같고 양치가 진동 커날 본국으로 돌아와 재물을 분배할제 도선주는 재물을 마다하고 그 꽃봉을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천자 황후 호련 궁하시사 땃비를 나뉘어시고 각기 기와 요초를 걷어들여 황극전 넓은 뜰에 여기 저기 심어놓고 주야로 구경하실제 이것이 화초 타령이었던가 보더라. 화초도 만곤만타 팔월무용 군자련 만당 수수의 홍연화 암향무동 월황혼 소식 천턴 한매와 진시우량 거우 재난 불거 했다고 옥성도 9월 9일 왕산원 소축 신구각군 삼천 제자를 강로는 흐르니 양단 풍풍은행 꽃 이화만지 불게 보더니 장신군중배 꽃이오 천대산트라
아니 양평의 작약이 원정 굳이 이별허니 옥창옥연의행도 한눈보니 곁에 흘러던 두견 이와 토악의 관화 홍국 휙국 사계와 통원돌이 현실준 목동요지가 행화촌 활동 단갱 무삼경 탈가운냉 개수다합 개기롱 영산농 외철죽 진달와 난초 파초오미자 치자 감과 유자 황유능 나능음 호도마루 아름 대축학색 화촉 가진향과 좌우로 신만 난디 향후잉이 건듯 부르면 월라부세 짐승들이 칙칙 울어 춤을 춘다. 그때여 도선주는 선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허니 전자 보시고 대희어이여 석꽃이 빈 꽃이냐 석꽃 이름이 오하신곰 요지벽도 오화를 통방사이기 나온지가 3000년이 못다 뒷일 벽도 하도 아니오 극락 세계여 낙꽃이 달아져서 해상은 둥실 떠왔는디 꽃 이름 강선화라 지으시고 주야로 구경어 실제 이라는 천자 심신이 살을 안하여 화기상을 건인한디 흑박그 강산화 바라지며 선녀들이 서익가날 전자괴히여기시여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이 허여여자오대 남해용공신여로서 힘소절을 메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부려 전하를 범하여 싸우니 황공무지로소이다. 흰말이 짓듯 마듯 비놀 불견 간 곳 앞부 한선녀 사이토널 황제 반신반야야 네가 인간의 심소지야 예 지당하오리다 궁녀로 시위하고 혈궁에 모신지라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들에게 간밤 꽃봉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대신들이 여짜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하옵시고 회피를 인도하였으니 어서 국무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하고 그날로 즉시 국무로 정하였구나. 심황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요순 천지 다시 보시고 순민지게 되었더라. 그때요 심황후는 후기는 무쌍이나 후친 생각이 나날로 깊어가는 디 옥난간에 높이 앉아
월은 만정 허여
물 한 모금만 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신봉사는 따지면 강도에 가울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은 의식은 개우 견디나 서구 묻힌 수족 없어 사람 하나를 구하려 할지 마참 혼촌에 사는 뺑덕이네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는 신봉사 전곡에 나 있단 말을 듣고 남이 중매할 것도 없이 살짝 저은줄 가였던가 보더라. 이 여자의 입장과 행실이 꼭 이렇게 되었나니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계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사이퍼 주고 고기 사 먹기 공인 잡고 배야고고 정자 밑에 낮잠 자고 한밤중 얼어 모르고 호고 간 은행인들께 담배 달라고 실탕하기 삐죽으면 삐죽어고 삐죽으면 삐죽어고 힐끄더면 힐끄더고 힐끄더면 힐끄더고 남의 혼인 허랴하고 단임이 돈한디 인삼을 잘오기 신부신랑 잠자는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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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치고 후리야 이리 하여도 신봉사는 아무런 죽을 모르고 어떻게 탁정에 대하 불었든고 나무 칼로기를 걸어가다 버리게 되었든가 보다. 신봉사를 관가에서 불러가 들어가니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노수까지 구해주니 신봉사 집으로 돌아와 여보 맹파 오늘날을 관가에서 불러가 들어가니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노수까지 후이주니 나 혼자 어찌 갈꼬 아이고 철학의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아 나토모튼 난 아이 선다고 살국가 술가 떡가 파주가 아이리들이 체하고 나면 완전 입었어 그렇지 다 보아도 우리 뺑덕이네 같은 사람은 없더라. 그런디 이 돈양이나 있는 건 누구에게 다 바뀌고 갈고 뺑덕이네 앞세우고 황성길을 떠나가는디 고향을 떠나자매 좀 서늦든가 보더라. 도와동아 잘 있더라 무릉 온도 잘 있더라 내가 이제 돌아가면 어느년 어느 때 돌아오림 조자룡 월강호던 청총만항 거두면 이 난리시로 가련만헌 한무뿐이네 다리로 변화를 걸어 황성을 갈고 협부소 백덕이네 귓소리 나 좀 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건대 뱅덕이네가 귓소리를 매긴 안디 어디서 전라도 판매기 소리하고 경상도 미나리 소리를 들었든가 섞어서 한번 매겨보는 얼갈이나 어이를 갈고 항성 천리를 오이를 갈고 날개도 짓하기나 되며 팔을 팔라라 이 난리시로 가련만헌 한무뿐 난
일색이요 우리 뱅도 기대가 일색이요 이렇다시 올라갈 짱 이모가 되어 주막에 들어 잠잘 적은 그때여 뱅도 기대난 황봉사와 눈이 맞아 흰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 중동만 울려야 난디 흰봉사는 아무 물색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뱅도기네를 찾는구나. 마지막으로 물 한 번만 더 마시고 여보 뱅도기네 뱅도기네 아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 2, 30리 쳐야 되는 곳이오. 우리 모르고 찾아본들 도망간 뱅덕이네가 있을 리가 만무 어제 신봉사 겁이 덜컥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있어. 아예 영감님 마나님인 줄은 잘 모르겠으나 이른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이직원이 갑니다. 오셨죠? 아니 그러면 어찌 진작 그런 말을 안 했어. 아 내가 같이 가는 봉사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가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소. 신봉사 기가 막혀 섰던 잔디 벗속 주자 간내 그리워 야이천아 우리 업고 사정 없는 요년아 당초에 네가 팔일 되면 이 뜬 곳에서 마다고 어제 수평리 타양에다가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 손냐 귀신이라도 못해 이라 요년아 너 그럴 줄을 내 몰랐다. 하소라 현철어신 우리 곽시도인 오살공 출천대흥 백탄 정의동 승리별동 허연난기 너가 거는 내가 미친 놈이로구나. 행덕이네 항상 천리
아들아 은발이냐 날이 차차 밝아지니 주인 불러 하직을 놓고 방성길 올라갈 적 수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아이고 빙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빙덕이네야 세상 천지 독헌년나 눈가장 배반기도 사람 치고 무덜 던지 너도 날 버리고 니가 무엇이 잘되겠느냐 지소방 따라서 잘 가거라 그럭저럭 올라갈지 이때는 어느 땐고 목성염이다 향한 불빛 깎고 더운 땀을 휙 뿌리며 한 곳을 점점 당도한지 지하다 보느냐 바나근 전공개용 내려 굽어보니 휙 싸지 땅일래라 허허리 구부러진 늙은 장성한 푸른 빛을 띄어 입고 시내교수 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꽈꽈 열의 혈도 골물이 한 합수 쳐서 천방저 시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벗금져 떠나갈지 정산교수는 골고리 흘러서 사람의 정신을 도도와 낸다 심봉사초하라 심봉사초하라 물소리 듣고서 반긴 목욕을 허량으로 상하의복을 활을 벗어시네 깔가 젖혀놓고 물에 붕어 들어서며 애시원하고 장이 좋다 불안 주먹 덤벅 쥐어서 양치질도 껄껄 치고 또 한 주먹 덤벅 쥐어서 겨드랑도 문지르 애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 산 올라간 늘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유수를 다 마신 늘 이어서 시원 헐거나 쓰고 좋구나 지와자 좋네 농덩 봄동이 좋을지